오라간 정부의 이 참 귀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더 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더 큰 것이 지금 도청 문제 있잖아요. 제가 그 대통령실 이전 당시부터 도청 가능성을 작년 이전할 때 문제 제기했어요. 왜? 거기는 도청될 수가 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예요. 미군 기지가 거기로부터 한 100에서 200m 가까이 있어요. 미군 기지. 미군 기지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힘이 안 비쳐요. 미 대사관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까운 데서는 금방 도청이 되죠. 도청 장비가 복잡할 것 같으면 우리 기와 같아요. 요 가까이 들으면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고 가까이 한 100에서 200m 정도 있으면은 정보부대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릴 거예요. 도청 장비 틀어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앞에 도청할 곳이 별로 없어요. 대사관만 해도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실제. 그래서 장소가 가깝고 그 다음에 국방부 건물 자체가 도청으로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지을 때 예산이 없어서 뭐 도청까지 완전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실 졸속기전 공사할 때 가서 보니까 그런 공사를 문제를 제기했어. 야, 그 도청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대통령실이 쓰는 2층과 그 당시 5층을 먼저 쓰다가 2층으로 갔잖아요. 2층과 5층 창문은 도청 대도청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문은 하고 있구나 했는데 벽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벽을 할 수가 없어요. 벽도 뜯어내고 그 안에 그 여러 동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벽을 창문에 떨림도 있지만 벽에 떨림이나 벽을 통해서도 도청이 돼요. 우리가 브로코 담 하나 있는 데는 옆방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귀가 6에서 한 15Hz밖에 못 듣는데도 옆방이 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화된 장비들은 벽을 통해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 시스템을 잘 안 해놓으니까 도청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이전 당시부터 그런 걸 확실히 해라. 그 다음 이사하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도청 장비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원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 확인해 봤어요. 야, 저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 신원 조회했느냐 했더니 신원 조회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걸립니다. 정식 신원 조회는 방첩사 옛날 기무사나 또는 국정원이 연계돼서 하는 거거든요. 오래 걸려요. 근데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되니까 신원조회 정식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서약서 한 장씩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업하는 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누설하면 처벌받겠습니다. 서약서 하나 띡 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북한이든 거기에 도청장비를 심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이삿짐을 나르는데 보니까 이삿짐 센터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할 때부터 제가 여기는 도청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기하고 국방위원들 중에도 같이 가보고 그런 토의를 했어요. 그때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님도 국방위에서 그걸 또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에 현실화됐잖아요. 미국에서 비밀이 다량으로 유출됐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뭐 155mm 포탄을 가는 저 폴란드로 33만 발 주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정보 속에 보면은 시킨트라고 아주 정보 출처가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얘기한 내용이 출처 시킨트로 그 획득했다. 시킨트란 거는 시킨트는 신호 플러스 정보 그러니까 시그널하고 인텔리전스의 준말을 시킨트라고 이것은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출처를 표기를 안 하는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그거 자료가 정확성이 보여져서 저런 게 나오는 거죠. 도청했다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33만 발을 폴란드로 이송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사실일까 쭉 추적됐는데 거의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분석을 쭉 해보니 그것이 사실로 거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도청 내용도 사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문희 외교비서관하고 김성한 그 당시 안보실장이 대한 내용이 우리가 포탄을 주는데 주게 되면은 혹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속내의 얘기들을 그 정보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도청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미 거기 시긴트라고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했고 그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해서 갔을 때 공항에서 그 인터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보면은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고 그러면 미국의 사과나 뭐 원인 규명 진상 규명 할 거냐 하니까 이것이 위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뭐 저런 게 있냐 그랬더니 회의를 끝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만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회의 전에 유감을 계속 표현했다. 미국이 도청 안 했으면 왜 유감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청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밀 문건 유출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다음요 완벽한 우리 주권 침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통령실이 도청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과받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도청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에요. 주변국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으로부터도 도청당할 염려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것은 안보의 큰 공백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미 예견됐던 문제점 무인기로부터도 대통령실이 하늘에 구멍이 났고 또 땅에도 벽에도 구멍이 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진짜 국가의 안보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인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 지금 도청 사건만 해도 인정을 해야 이후에 새롭게 뭔가 대통령실을 바꿀 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면은 처방은 쉬워요. 근데 오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위가 아픈데 장이 아픈 걸로 오진을 하면은 그걸 치료를 하고 수술하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장 큰 것이 진단을 제대로 안 해요. 모든 건 남 탓, 과거 정부 탓. 사실 진단은 자기 탓으로 해야 고쳐지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과거 정부 탓, 남 탓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 없는 것이 저는 더 큰 위기라고 봐요. 예. 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위기에 있어서 가장 안보 리스크의 일은 한반도의 그 분단 상황이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진단하지 못하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 1호가 돼버린 상황 참 참담한데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당원들 질문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안보는 공기와 같고 안보와 경제는 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안보를 잘해오면서도 이미지상
안보는 보수 국민의힘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그 당원들께서 안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안보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안보 메시지도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민주주의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반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실 우리가 민주당 스스로가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목소리를 세게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이 2년 반 동안 주불리 김병주에서 무려 1300편 이상을 올렸어요. 1300편이 뭐 어떻습니까? 평균 하루에 1년이 365일이니까 2년 반 해봐야 주일편 하루에 2편씩 올리면서 처절하게 이렇게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회수가 국회의원 전체에서 2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안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강한 나라 만들어야 전쟁이 없고 또 포괄 안보에서 안전이 보장된 우리 삶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내 생업을 마음껏 종사하면서도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우리 특히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신입 당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새롭게 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또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에 함께 계신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기쁘죠?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 든든한 또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님의 그 열띤 안보 의식에 관한 이런 강연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주시면 한 분